라면 먹을게요. 안녕하세요, 담비씨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팝콘인데요. 이런 또 팝콘 해가지고 초과식품에서 나온 제품이고 가격은 1,400원 되어 있는데 이건 좀 가격은 비싼 편입니다. 좀 식자재 같은 데 갈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큰 것도 저렴하게 많이 판매하는데 250g짜리 제품이고요. 뭐 요리 방법은 뭐 이렇게 들어있는데 뭐 그거 없이 한번 튀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프라이팬에다가 식용유 좀 살까지 두르시고요. 불은 약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상태에서 이거 너무 많이 넣어주시면 난리 납니다. 이 정도만 넣어도 뭐 꽤 됐고요. 자, 그래도 많은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이 정도 살짝만 넣었고요. 자, 이렇게 하셔가지고 불판에서 하실 때는 저거 뭐야 처음에는 약한 불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. 두시면 되고 소금 같은 경우는 지금 뿌리는 게 아니고 다 튀기고 난 다음에 뿌리면 되는 거고요. 자,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약한 불로, 어이구 조금 넘겠다, 약불로 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이거 안 덮으면요 집안에 난리가 납니다. 이거 꼭 덮어놓으셔야 되고요. 식용유도 뭐라 그럴까요, 적당히 담기는 정도. 그러니까 너무 기름을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이거 손에 그 팝콘이 좀 많이 기름이 많이 묻거든요. 기름이 좀 살짝 잠길 정도까지도 아니고 그냥 묻혀져가지고 또 너무 또 기름이 없으면은 탑니다. 타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움직여지는 정도, 그 정도로 자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는 정도로 굴르지 않고 고조 할 정도로 기름 쳐주시면 되겠고요. 자, 뚜껑 넣어놓고 자 튀기 시작하면 한번 어떻게 튀겨지는지 먹어보도록. 이거 뚜껑이 정확하게 안 맞아, 이거 불안하게. 자, 이제 팝콘이 하나씩 튀기 시작을 하는데요. 튀기 시작을 하게 되면 불을 강불로 해서 순식간에 튀겨줍시다. 불 뜨겁게 올려주시고요. 자, 튀는 거 볼까요? 뚜껑 잘 덮어두셔야 되고요. 뚜껑 안 덮어주면은요, 한 사방 한 3~4m까지 그냥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. 튀는 소리와 이거 보시게 되면 되게 재밌고요. 집에서 튀겨 먹는 것도 맛있고요. 물론 뭐 요즘 뭐 로아스나 뭐 그런 거 전자레인지 튀겨 먹는 것도 괜찮죠. 괜찮긴 하지만 또 이렇게 눈을 쳐 보는 재미도 괜찮습니다. 이 옥수수를 이것저것 뭐 아까 얼마 안 넣었는데 옥수수를 많이 넣게 되잖아요. 자, 이렇게 튀는 소리가 이제 안 나게 되거나 좀 작아지게 되면 이제 불은 꺼주시면 이제 그 남은 열기로 나머지 튀겨주시면 되겠고요. 많이 먹고 싶다는 생각에 이 팝콘을 많이 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, 이게 붕붕붕 붙여가지고 이 뚜껑이 넘어지게 되니까 팝콘 양은 한 몇 번 튀겨보시면 더 적당히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정도면 뭐 혼자 먹기에도 충분한 양이고요. 자, 통이 없는 관계로 자 여기다 이렇게 부어주시면 아까 그 조그만 그 양이었던 게 꽤 많이 늘어났죠? 이 정도면은 뭐 저기 저번에 판매했던 그 이마트에서 판매한 그 팝콘 그 정도 가격 되는 것 같고요. 저 소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저 가는 소금 있잖아요. 그거 가지고 원래 그 저 팝콘 전용 소금이 따로 있습니다. 근데 그거는 구하기 좀 그렇고 이거 위에다가 이렇게 살살 살짝만 뿌려주셔가지고 살짝 드시면은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느긋한 팝콘이 드디어 완성이 됐는데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고 기름도 지금 적당해가지고 이렇게 손에다 묻지도 않고요. 그 정도로 잘 되어 있고 집에서 튀긴 거라. 자, 아까 그 식용유 조절이 참 중요하긴 중요한데 식용유가 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좀 더 바삭하게 튀겨집니다. 너무 적게 들어가게 되면 약간 좀 구운 느낌 들어가게 들어가고요. 하여튼 집에서 드셔보시게 되면 되게 재밌죠. 재밌기도 하고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고요. 거기다가 팝콘 같은 거에다가 너무 소금이나 카라멜 그런 거 넣게 되면 또 건강이나 다이어트에 안 좋은데 집에서 드시게 되면 그냥 소금만 살짝 넣는 정도로 건강하게 주말에 이거 한 박스 된다. 아까 저거 1,400원 짜리 한 거 자게 되면은 요런 거 한 10번이 뭐야 한 10대 번 정도 튀길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집에서 한번 저렴하게 싱겁게 하셔가지고 맛있게 한번 튀겨서 드셔서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
내가